국산 동해바다에서 포항에서 나온 보라성게 포항 정직한 수산에서 구매했습니다. 이게 100g 한 통에 100g 저는 총 300g 시켰습니다. 네, 좀 많이 먹어보려고 300g 시켰는데 이게 좀 많다 싶으면 요거 하나 17,000원대 17,900원 100g에 그렇게 해서 또 판매를 하니까 소금으로도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드셔보실 분들은 자 요걸 요대로 먹으면은 좀 짭니다. 그래서 요 간수를 빼주고 물에 살짝 좀 헹궈줘야 돼요. 자 이런 체에 받쳐가지고 싹 이 간수를 좀 빼주고 빠지면은 물로 좀 헹궈주면 좋은데 이게 좀 흐르는 물에 바로 쏴서 하면은 이 모양 좀 망가져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좀 헹궈주면 됩니다. 짠맛을 좀 이제 좀 물에서 헹궈서 빼줘요. 자 그리고 성게 알만 하면 조금 아쉬워서 참가자미 물에 2인 이렇게 들여가지고 27,900원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31,900원에 이것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. 요 물에는 그냥 여기 온 재료들 싹 다 그냥 뭐 물 같은 거 따로 넣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섞으면 끝이에요. 자 얼음이랑 고추 싹 넣어서 성게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. 오늘은 보라성게 그리고 참가자미 물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구매한 곳은요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곳이죠. 네, 과메기부터 해가지고 제철 해산물을 좀 좋은 것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포항 정직한 수산 그곳에 구매를 했고 바야흐로 이 성게의 철이 왔습니다. 국내산 성게 많이들 이 성게 하면 성게 알로 알고 계신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알이 아니라 생식소 난소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알이 아니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왜 안 까지냐 이거 됐다. 사실 이게 이 성게가 좀 어떤 이자카야나 뭐 요거 좀 일식집이나 요거 저 해산물 나온 집에 가서 먹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.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수저로 가득 퍼가지고 한입 가득 이 성게를 먹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오늘 소주 한 잔에 한번 그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요만큼을 한번 쏴서 완매 꼬신 그 야 와 입 안에 고소함이랑 아주 크리미함이 쫙 퍼지는 게 아 홍어를 잘 먹는 저한테 홍기꾼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또 최근에 올린 그 짱뚱어에는 짱기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더라고요. 성게를 이렇게 또 잘 먹은 거 저는 성기꾼 자자 돌아버리겠네 진짜. 와. 아. 야 물에 참가자미 물에. 응? 서서. 이게 너무 좋은 게 자극적이지 않아요. 양념 좀 삼삼하면서 아우 참가자미 살이 진짜 엄청 탱탱해요. 탱탱하고
단맛 같은 경우는 이 배 같은 거에서 나온 그 천연 단맛? 그런 게 딱 은은하게 좀 들어오면서 강한 어떤 무슨 뭐 다진 마늘의 양념장 그런 느낌의 강한 어떤 맛은 잘 안 나고 좀 은은합니다. 아이, 사사. 성게에는 단새우하고 연어알 그렇죠 김 해가지고 딱 싸 먹어도 맛있고 이거 밥도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성게 자체를 딱 좀 즐기고 싶었어요. 아 아, 진짜 나 미치겠네. 이 고소함을 어떻게 하면 좋니? 와. 아우. 아, 돌겠네. 원래 이 시즌이 오징어가 좀 이제 슬슬 회로 먹기에 맛있는 오징어들이 조금 나와서 사실은 오징어가 지금 나왔나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가서 봤었는데 사이트에 오징어가 근데 아직 안 사이트에 안 올라왔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성게가 또 있더라고요. 보라성게. 저는 솔직히 오징어보다 더 만족해요 지금. 야 진짜 어떡하면 좋니? 이 부드러움을 아 야 아유 사사 사사 아 이제 여름 되고 하니까 물회용 그릇도 좀 사야겠네요. 잘 안 보이시죠? 아. 이제 보이면서 먹으면 더 좋을 텐데. 도저히 한 병으로 끝날 맛이 아니네. 아. 알? 서서.
야. 진짜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. 아, 죽어야겠다. 처음에 넣었던 청양고추 매운기가 이제 싹 물에 잘 스며들면서 칼칼해졌네요. 문제. 받아.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좀 잘 먹어봤습니다. 역시 가장 맛있는 해산물은 제철에 나온 해산물이 가장 또 맛있는 해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이 보라성게 그리고 참가자 미물회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서랑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, 바이바이.